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여권에선 이번 주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. 박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김동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는 오늘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문 지명자의 거취는 이번 주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밤 귀국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과 교감을 한 뒤 이르면 내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문 지명자는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급락의 원인이 자신을 둘러싼 인사 문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문 지명자는 최근 자신의 지인에게 박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총리실 관계자는 문 지명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가더라도 일부 여당의 반대까지 가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준 표결 통과가 어려운 점도 사퇴를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.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명 철회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면 대통령의 인사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런 점을 고려해 문 지명자가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. TV조선 김동현입니다.